야. 덜렁덜렁.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플레이 해보는 덜렁다크. 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 아, 들린다. 마이크 잘 들리죠, 여러분은? 아, 요즘 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계속하기. 여기가 어디야? 너무 오래간만이라 기억이 안 나네. 물 좀 마시고.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할머니 집에다가 내려놓고 주변을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 별장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파밍은 다 했잖아. 고기를 더 구우려고 했는데 장작이 없었어요. 그 도끼가 없었어요. 도끼가 없어서. 오케이, 확인했고. 근데 내 기억으로는 이 뒤쪽에 장작이 있었던 걸로 어떤 장작분이 알려주신 거 기억하거든요. 대 맞네. 장작이가 많아요. 이걸로 저번에 다 못 구웠던 고기 다 굽지 말고 이리 와. 반가워. 와, 늑대 세 마리 있어. 와, 고기 파티. 와우. 하만. 오케이. 다 도망갔냐? 5.6km. 좋습니다. 또 조금씩 끊어치기 갈게요. 아, 이 짓 언제까지 해?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팍팍 하고 싶은데, 이게 편법 때문에 이게 또. 참, 나도 이런 꼴 보이기 싫은데. 이건 늑대한테도 예의가 아니야. 지금 발톱 하나하나 한 점 한 점 이렇게 뜯고 있는 거라고. 와. 늑대가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토막살인보다 지금 더 세세하게 뜯고 있다니까? 이거 거의 그라인더로 갈고 있는 수준이에요. 맨손 그라인더. 숟가락 살인마에 이어서 꼬집 살인마라고 들어봤니? 그게 나야. 꼬집, 꼬집. 아, I need to drop something. 오케이. 이것도 맞아, 다 파밍을 해주고. 초아침이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도축 스킬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뭐 딱히 필요가 없더라도 이렇게 해주고. 아, 죽는 거 너무 귀찮아. 미친. 됐어. 자, 오늘 여기에다가 이거 말려주면서 또 고기를 구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물도 좀 끓여야겠네요. 이제 여기에다가 0번을 누르면은 고기를 떨 거요. 아니네, 몇 번이 몇 번이냐? 3번이네요. 전혀 다른 번호였네요. 아, 손가락 아파. 얼마나 남았어.
여섯 번 남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Yeah. 구워줘용. 불부터 붙이고용. 숯 몇 개? 하나. 싸게. 촉진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촉진제를 그 무거운 촉진제를 계속 끌고 다녔지. 삼나무장작 3개 빠빠빠! 세션 6분 아주 완벽해! 이제 이걸 우클릭해서 이렇게 집어서 넣어줘용. 아휴 또 언제 다 굽노. 그 사이에 4% 가는데 17분이나 걸린다고? 아니 뭐해! 덜 익은 걸! 덜 익은 걸 좀 사버렸네. 이거 버려. 아, 애매하게 멀어. 무슨 나를 기도하면서 가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4분. 소년도는 지금 얼마나 올랐니? 요리 레벨 2. 2의 반. 한참 남았네. 지금 반도 안 왔네요. 도축은 레벨 1. 아이고 멀었다 멀었어. 지금 너무 초보 상태야. 이거 언제 복구해 우리? 리볼버는 또 왜 이렇게 높아? 총만 쐈니 너? 내가 이사오고 나서 컴퓨터를 바꿨잖아. 원래 항상 창모드로 했었거든. 근데 이게 투컴으로 방송하려면은 게임 송출, 그러니까 게임컴. 게임컴으로 게임할 때 전체 화면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지러워요. 전체 화면 익숙하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 게임하는 거 보면은 크다란 모니터에다가 막 전체 화면으로 잘만 하던데 오케이 하노? 그분들이 게임 스트리머야지 나 같은 사람 말고. 아 고기 노이로제 걸리겠네. 와 너무 많은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럼 뭐 한 세네 달 정도는 어지러운 거 각오하고 플레이 하다 보면은 나도 익숙해지겠지. 원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덜렁닥 그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지금 고기 뷔페 차리고 있는 이 주인공의 적응한 모습을 보란 말이야.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깟 모니터 전체 화면 따위 내가 바로 적응해 버리겠어. 점점점 얼마나 남았니? 벌써 30분 지나서? 어? 요리 레벨 3? 나이스. 지금은 늑대고기를 못 먹지만 나 감도가 높은 것 같은데 나 이거 감도 높은 상태로 어떻게 플레이했냐? 12로 낮추자.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이 정도면 청년 치매 아니에요? 늑대고기를 지금은 못 먹어서 되게 그냥 고기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리 레벨 5가 되면은 이 덜 익은 늑대 고기들도 전부 다 잘 익은 고기처럼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난 그 솔직히 이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짜잘짜잘이 고기 한 점씩 구워야 요리 스킬이 업하는 것도 불만이고, 내 요리 레벨이 오른다고 이때까지 잘못 구웠던 이 고기들도 먹을 수 있게 변한다는 게 참 난 좀 불만이 많아. 나 설이라고 최케빈 아시죠? 케빈 형이 나한테 설 선물로 고기를 보내줬는데 오늘 고기 구워 먹었단 말이야? 이거 고기? 지금 이거 굽고 있는데 약간 그 생각이 났어요. 와, 고기 진짜 개많네. 그것도 굽다 보면은 숙련도가 늘잖아. 지금 딱 이 상태인 것 같아. 케빈 형 너무 좋아. 설이라고 뭔가 이렇게 선물 보내주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동업자 느낌이랄까. 동종업계 약간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스트리머들은 다 그냥 동생 같은 느낌인데 진짜 케빈 형은 약간 어른이다, 확실하게. 사회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케빈 형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덜렁다크에서 케빈 형 얘기를 꺼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역시 사람은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되는 건가? 케빈 형이 풀님 아들 되고 싶다고 했다고? 뭔 소리야? 왜죠? 역시 요리 게임이냐고요? 뭐 거의 그렇죠. 어우, 야, 그래도 확실히 짝짝 오르네. 아까 2랩 반이었잖아. 근데 지금 벌써 3랩 3분의 1 정도? 좋습니다. 확실히 이 마을에 늑대가 많고 육구 스토브가 정말 많아서 빨리빨리 업로드? 빨리빨리 레벨업 하기에는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이 마을이 최고입니다, 진짜. 또 괜히 난 편법을 쓰지 않겠어! 이래놓고 막 좀 어중이 떠중이 이런 마을에서 고기 굽다가 늑대고기 이제 먹지도 못하고 또 어거지로 늑대고기 먹어놓고 기생충 걸려서 토하고.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만렙 찍고 갑시다. 고기 개많네 진짜. 좀 없어 보여도 원래 쌉고수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요. 알겠어? 너무 원망하지 마라. 지도 작성을 1부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얼추 길을 아니까 좀 작성을 안 하게 되네. 그래도 지도는 필요한데. 마침! 야, 생각해보니까 마침 이 마을 주변에 예전에 제대로 탐방을 못했던 신랩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 때 마지막으로 들렀던 맵. 그러니까 그 맵을 2부 때는 좀 집중 탐방하는 식으로 가자고. 그리고 이번 DLC에서 또 새롭게 추가된 맵도 여행 채비를 다 갖춘 다음에 가도록 하고. 그래도 고기는 백팩은 먹어야 되는데
나 너무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때도 그냥 진짜 열심히 막 누가 훈수 둔 것도 아니고 진짜 길 따라서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정말 우연히 도달한 곳에 고기도 백팩이 있었다. 와, 그때의 감동은 진짜 잊을 수가 없다. 자,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질 때가 됐죠. 이런 때를 위해서 내가 계속 굶주렸었다. 자, 가자! 근육 휴대식량! 자! 타! 꼭! 배부르다. 요 굽다 보니까 약간 그 옛날에 일본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고기 구워서 먹는 플래시 게임 뭔지 알아요? 불판에 이렇게 고기 올려서 이렇게 좌 앞뒤로 구운 다음에 양념장 찍어서 먹으면 점수 올라가는. 옛날에는 다 애들이 할 게임이 없으니까 그런 게임 하고 놀았잖아. 53분 남았는데 물을 빨리 끓입시다. 요즘에는 야 너 그 게임 해봤어? 그러면은 게임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해봤는데 그거 무슨 게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다 거기서 거기였다. 했던 게임 또 하고 했던 게임 또 하고 내가 말하면 다 알잖아 지금 좀 오래 산 사람은. 요리 레벨 벌써 4야. 미쳤어요 미쳤어요. 1레벨만 더하면 이제 늑대고기도 아주 맛있는 최고급 스테이크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41분 뒤에 녹으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불이 못 버티잖아. 물이 끓기 전까지. 이거 어떡하지? 장작이 빗자루. 아, 손도끼가 없어. 아니 왜 셋톱은 못 써? 어? 셋톱으로 부수면 되잖아. 책 없냐고? 오. 근데 책 넣어봤자 많이 안 타지 않아요? 아, 되게 많이 타네? 책. 아우. 되게 오래 탄다. 한 20분? 정도 타네요. 좋아요.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뭐야 잠깐만 이거 다 책이야? 허! 하나하나가 다 책이야. 와 대박. 됐어. 이 정도면은 물 충분히 끓겠다. 그 사이에 이거를 갈아주지 마시고요. 고기를 일단 버리고 옵시다. 그 짧은 순간에도 고기들은 제 손에 들려있으면은 빠른 속도로 썩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우 손가락 아파. 고기 진짜 아우 징그러워. 뭐야 징그러워. 야, 그래픽 깨진 것 같아. 자, 빨리 이제 할 거 하자. 우리 총기 수입 도구도 있나? 오, 있네. 에, 총을 좀 닦아주고. 칼도 좀 갈아주고.
한 번 더. 손전등 왜 들고 있냐고요? 아, 나도 진짜 마음 같으면 전 바로 갖다 버리고 싶은데 내가 손전등 사용하는 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어? 다 끌었니? 자, 무게가 정리가 되니까 굉장히 가벼워졌군요. 이거 한 번 더 소리하고. 음? 천이 없네? 커튼 있다. 야, 무려 천을 세 개나 주네요. 자, 수리 한번 해주고. 아까 그 아! 아이씨,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그래서 옷이 좀 다 뜯어졌구나. 타월? 타월도 찢을 수 있죠. 성공률 70%. 하, 이래서 자꾸 실패하는구나. 성공률 70%면은 체감상으로는 한 성공률 2% 정도 됩니다. 2%는 좀 오바고. 아, 50%? 됐네. 그래도. 절연 부츠도 많이 상했네. 이것도 수리해주자. 아이씨! 나는 본다. I see. 아이 개새끼! 아이 천. 천이 없네. 하, 일단 이 마을에서 도끼를 찾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도끼를 제일 먼저 찾는 게 급선무고. 아, 뭔가 그 집에 나서기가 애매하네. 오늘은 책 읽고 하루를 보낼까? 이거 뭐 벌써 밤이잖아. 어떡하지? 책 읽어? 여기 마저 3시간 딱 읽어주고. 아, 다 읽었는데. 아, 다 읽었는데 밤이야. 근데 나 아직 너무 지금 피곤하지가 않아서 밖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읽겠습니다. 오케이, 다 읽었고 버리고. 그 사이에 막 눈 내리고 바람 불고 난리 났네요. 지금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잠깐만. 뭐야? 이 창문 왜 이렇게 밝아? 엥? 원래 밤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설마 오로라? 전기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네요? 오로라 아닌 듯? 왜 이렇게 밝지? 눈이 많이 내리면 좀 밝아지나? 창문 밖이? 땅콩버터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죠. 너무 어둡다. 침대까지 더듬더듬 거리면서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불을 잠깐 켜고 끄고 잡시다. 아유, 야, 소리만 들어도 얼어 죽겠다. 지금 나가면 아마 얼마 못 가서 동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온몸에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려? 나가보자. 지금 낮인데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어우, 야,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자, 이럴 땐 뭐다?
책이다. 와, 10시간짜리. 이건 너무 아깝다. 아껴 읽자. 야외에서 생존합시다. 이거 2시간 딱 읽으면은 이제 눈보라 사라지고 아름다운 아침 하늘이 저를 반겨줄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벌써 지금 바람소리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밖에 다. 날씨 좋고. 고개는 징그럽고. 너무 좋아요. 저기 요리재료가 또 지나다니고 있네. 저. 아, 근데 도끼가 없어서. 어, 암살고? 맨날 정면돌 승부만 해가지고. 이번에는 암살. 좋아! 잡았어! 아, 뭐, 결과적으로 총알을 좀 더 많이 쓰긴 했지만 잡았잖아. 잡았으면 됐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지겨워요 이제. 고기 하나씩 뜯는 거 지겨워요. 꼬집살인마다 진짜 그 타이틀 벗어던지고 싶어. 나 안해 이제. 지금 집에 말려놓고 있던 것들 좀 챙겨갈게요. 어디 보자. 초록 단풍묘목 얼마나. 28% 건조됨? 아, 한참 남았네. 41% 일단 다 챙겨가자. 안 무겁지? 오, 나 되게 가볍네? 미션 뭐요? 늑대 6마리 잡기? 그런 걸로 나의 플레이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6마리는 너무 많소. 쟤 왜 나한테 와? 너 미쳤니? 어, 왜 이렇게 안 맞아? 와, 다 빗나갔어, 다 빗나갔어. 아! 아! 아우야, 아프다. 옷 찢어졌어? 뭐 찢어졌어? 아유, 다 많이 찢어졌. 아유, 씨, 수리했던 거 다시 다 찢어졌네. 이런 쓰레기 게임. 어, 야, 이거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거 빨리 수리해야 돼. 에이, 진짜 왜 안 맞았냐, 이거? 대박인데? 아, 야, 그리고. 어, 다른 게임 하고 있을 때는 게임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른 게임은 나중에 추천해줘. 들어와. 야, 어디가? 뭐지? 그리고 어떤 장작분이 알려주셨는데 이번 패치로 그 해 가리막? 차 안에 해 가림막 같은 걸 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쪽 보면 어, 바이저 이런 거 이렇게 열다 보면은 가끔 열쇠 나온대요. 오, 이제 진짜 생겼네 이런 게. 그래서 잘 보고 다녀야 된다. 저 전혀 몰랐는데 어, 위쪽에 저런 게 생겼더라. 연거는 그냥 열어두자고? 어차피 2차 다시는 볼일 없어. 급증하지 말거라. 안 헷갈린다. 나 근데 뭐 할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날씨가 별로 안 추우니까 바로 수선을 합시다. 자리 없어. 잠매도 없어. 요즘 남자들 똑같아.
이거 엄청 옛날 노래인데 아는 사람 있을라나? 어, 아는 사람들 좀 있네. 나만 늙은 게 아니었어. 다행이다. 장작들도 같이 늙고 있다니. 나는 가끔씩 먼 미래를 상상하거든요. 내가 나이가 60 정도가 됐을 때 막 더 중후한 목소리로. 요즘에는 60이면은 늙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죠? 막 이러진 않잖아 목소리가. 다 중년처럼 살지. 중년미 넘치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겠지. 그러면은 그때 시청자들 나이대는 어떨까? 여전히 20, 30대들만 보려나? 하루하루 바쁘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인터넷 방송이 딱 우리 세대에 생겼잖아. 왜 자꾸 메시안가? 너 누구야? 느긋하게 곰 잡기? 25분 만에?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곰이 보이면 잡아볼게요. 우리 세대의 인터넷 방송이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 중에 방송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늙는다면 우린 여전히 뭐야 이거? 군화?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단점은 겨울용이 아니라는 거? 별로 안 좋은가? 되게 멋있게 생겼다. 확실히 능력치는 좀 애매하네요. 별로 안 좋네요. 다음을 기약하고. 그래서 오 저기 위쪽에 늑대 있는 거 봐봐. 안 나오네. 그래서 나는 내가 늙어도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방송할 거냐고. 들어왕. 잘 가. 왜 이렇게 잘 못 뛰냐? 나이가 엄청 들어서는 방송을 못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나이 들어서 방송을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지금 나이 들은 사람들 중에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야! 뭐야 깜짝이야 왜 뭐! 아 살았다. 우리 나이 때에 방송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지금 나이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방송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일 뿐이겠지. 그리고 우리 나이 지긋해진 상황에서도 나랑 같이 평생을 인터넷 방송 보시면서 함께할 장작분들 분명히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미션 좀 그만 걸어라 이 스바라시더라. 느긋하게 늑대 5마리 잡기 12분 내로. 이건 그냥 뭐 돈 안 주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건방진 것. 뭔가 이제 한 20,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미래를 그리기가 좀 힘든가 봐. 아우 감사합니다 기기씨 어서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힘이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잘 능력을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올릴 수 있어 그거 시간. 리볼버 탄약이 여기 하나가 덩그러니 있네. 어? 휘갈겨 쓴 메시지.
오르간 뒤에 숨겨놓았던 내 은닉물들을 치우라고 해줘요. 이젠 별 쓸모가 없게 됐죠. 지금의 나처럼요. 오르간? 교회야. 아, 교회 뒤구나. 근데 열쇠는? 메멘토 열쇠. 메멘토 열쇠. 저기? 메멘토 열쇠. 열쇠 먹었나? 아니면 찾아야 되나? 트렁크에 있나? 없네. 열쇠는 DLC라고? 아, 구매해야 돼? 이런 더러운 자본주의 세상.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열쇠는 어디에 쓰냐고요? 아, 이거 이불을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한 장작분이 여기 계시는구만. 이게 이번 DLC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메멘토 열쇠라는 히든 요소가 추가가 됐는데, 가끔씩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편지, 아이템이 되고 숨겨져 있는 힌트를 알려주는 편지와 메멘토 열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장소를 찾아가면 잠겨져 있는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열쇠가 메멘토 열쇠입니다. 어우, 깜짝이야. 늑대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용맹분쌍하게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무슨 배짱이야. 자, 일단 본거지. 할머니 집으로 왔어요. 여기서 마저 말립시다. 어우, 요리 많은 거 봐. 미쳤어. 내장을 전부 다 말려주고 나뭇가지랑 다 버려주고. 이건 또 뭐야? 뭘 이렇게 많이 버려놨어? 이게 뭘까? 오, 구들개진가 본데? 음식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징그러워. 좀 버릴 거 버리니까 많이 가벼워지긴 했네요. 셋톱 한번 수리해주고, 부서지면 답이 없으니까. 수리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야, 천! 천! 천, 여깄다. 다 뜯어. 나 늑대한테 한 번만 더 물렸으면은 저 모자 복구 불가였어. 수리해주고. 좋아요. 또 멋지져진 거 없나 한번씩 봅시다. 하, 이것도 좀 위험한데. 이거 한번 수리해줘야겠다. 아이,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차이가 있어요? 나 예전에 쓰던 3만원짜리 마이크랑 지금 이 10배 비싼 30만원짜리 마이크 쓰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느껴져? 확실히 차이가 있어? 어떤 때 그걸 가장 크게 느껴요? 소리 지를 땐가? 오, 나 모델라 디저! 꼬깍꼬깍. 그냥 평소에 말할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소리 지를 때 차이가 많이 나나? 음질이 더 좋아? 그게 느껴져? 다행이네. 돈 쓴 보람이 있어서. 자, 탄화목. 불이 굉장히 잘 안 붙지만 한번 불 붙은 곳에 연료로 넣으면 정말 오래 탑니다. 근데 뒤지게 무거워서 안 들고 다녀요. 2kg짜리. 내가 그 숯 챙겨오는 걸 깜빡했네. 자, 물을. 촉진제 하나 남았네. 촉진제는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닙시다. 급할 때, 불이 정말 급할 때 탁 써야 되니까. 거의 석탄급인가 보네요. 아, 석탄보다 더 좋아요.
근데 무거워요. 봐봐. 이제 4분 뒤면 꺼지잖아. 탄화모. 와, 2시간. 2시간 10분. 참나무 장작 같은 거는 넣으면은 이건 1시간 10분 늘어나네요. 두 배네, 두 배. 근데 물 끓이려고 했는데 뭘 이렇게 다 쑤셔 넣었어? 3시간 동안 뭐 하려고? 너무 아까운데? 여분을 위한 물을 만들자고? 야, 3시간 동안 물만 만들면 물 먹다 뒤져. 너네 그거 얘기 들었지? 사과씨를 한 10kg 먹으면은 사과씨 안에 있는 독성으로 죽는다고. 근데 사과씨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10kg를 먹으면 죽거든? 약간 그 짤이 생각났어. 물 마셔. 오케이. 커피 없냐고요? 아, 커피 좀 미리 끓일까? 그래, 커피 만들어 놓자. 벌써 또 밤이네. 딱 한 시간만 책 읽으면 아주 마시기 좋게 끓고 있을 겁니다. 자, 읽어주고. 날씨 안 좋아지는 소리 들리네. 22분 뒤에 끓네요. 되게 오래 끓여야 되네. 뭐 해야 되지, 그러면? 물이 너무 격하게 끓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증발할 것 같은데? 25분 뒤에 증발. 아유, 위험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커피를, 이것도 마침 여기 딱 있네요. 커피 3잔 따따따 하고 밥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캐쳐봐 가자. 부들개지도 좀 먹어주자. 굉장히 조용하네요. 적적하고만. 부들개지는 못 구워요. 구울 수 있는 음식이 꽤 한정적입니다. 캔에 들어있는 거는 데울 수도 있고, 구울 수 있는 거는 뭐 고기 종류밖에 없을걸? 부들개진 구우면 타지. 생으로 먹는 거고. 커피 담은 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DLC 구매해서 그렇습니다. DLC를 구매하면은 커피잔이 무료! 그러게. 야, 이거 굿즈로 나온 건 아니야? 이거 실제로 있어. 덜렁다크 정식 사이트에서 팔더라. 갖고 싶은 사람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거 춥고 또 밤이 되기 전까지 책을 좀 읽다가 잡시다. 3시간 정도면은 됐군. 자자 이제.
아니 컵 찾으려고 구글링 쳤는데 덜렁다크라고 검색해서 안 나오네. 너네 이제 더 롱다크라고 하면은 좀 약간 어색하지 않냐? 다 검색을 덜렁다크라고 하던데. 이게 세뇌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와 하루 종일 안 좋네. 지금 내 현재 날씨랑 비슷하네요. 지금 눈 엄청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창문 싹 열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와 감정이 쌉 가는. 그야말로 덜렁다크 그 자체. 책 읽읍시다. 지금 낮 판정이어서. 오 조용해졌어요. 나가볼까요? 애머리 하나 먹고. 나 나중에 애머리 같은 것도 진짜 실제로 구매해서 리뷰해보고 싶어. 나 애머리 유튜브 영상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그 뭔가 그 전투식량 특유의 그 갈색 포장지라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 힘든 전시 상황을 이렇게 약간 감정이입하면서 그 바깥에서 꼬깃꼬깃 이렇게 먹는 그 느낌을 상상을 하면은 되게 뭔가 감사하게 먹게 되는 그 느낌. 개밥. 맛이 없다고? 아 뭐 물론 맛은 없겠지. 사람들 말로 들어보면은 다 맛은 없겠는데 그냥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싸 천이당. 랜턴 연료. 연료 지금 얼마나 남았지? 0.65리터. 에다가 랜턴은 어이구 이거 다 넣으면 좀 아슬아슬하겠는데 일단 넣어놓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좋아 바느질 키트. 마침 이거 버릴 때 됐어. 이거 치우면 치울 수 있네? 한 시간 걸리네요. 아 도끼가 없어. 저거 치우면 아마 리볼버 탄약 하나쯤은 나올 텐데. 이게 왜 구급 키트가 숨겨져 있냐. 바느질 키트 또 나왔고. 자 일단 우리는 숨겨진 히든템 찾으러 가봅시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네요. 전혀 안 따뜻해요. 영하 23도예요? 저도 나름 이제 나름 풀템인데 지금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많이 춥다는 거거든요. 난이도 스토커입니다. 저쪽에 교회 보이죠? 저기 저기 오르간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게 편지를 먹었을 때 히든템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안 먹고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가면은 아이템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 목소리에 비해 게임 브금이 조금 큰 것 같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그래? 좀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크긴 큰가 보다 게임 소리가.
또 게임 소리가 너무 작으면 몰입이 안 되잖아. 나중에 영상 녹화한 것 좀 다시 봐야겠다. 이게 소리 조절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 뭔가 차에 되게 뭐가 많이 들어있다. 케첩과 카타진! 이랑? 에너지 음료. 이런 거 좋지. 근데 이미 갖고 있으니까 패스. 어? 저기 광마우스가 있는데? 는 야구모자. 아, 왜 또 뭐가 그렇게 반가워. 들어와. 가. 너네 고기 뜯고 싶지도 않아. 그냥 빨리 가. 내가 보내줄 때 가라. 안 그러면 한 꼬집씩 내가 계속 뜯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꼬집을 거야. 아니, 죽고 나서 꼬집을 거야. What have we here? 나 성냥 여유 있지? 응, 많이 있네. 와, 드디어! 뭔 소리야? 에? 뭐지? 뭔가 득득득득득득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와, 어쨌든 드디어 손도끼를 먹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여기가 맞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려봅시다. 이 교회가 맞나? 맞아요. 들어갑시다. 아,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나무에 있는 눈이 떨어지는 소리였어? 캬. 게임 퀄리티 미쳤다. 음성 인식 기능이라니. 실제로 막 소리 질러서 플레이하는 그런 공포 게임도 있잖아.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그런 것도 하고. 어? 뭐야? 오래간 뒤쪽. 뒤. 뒤? 뒤를 어떻게 봐? 뭐지? 메모를 보자. 오르간 뒤에 숨겨놨던 내 은닉물들을 치우라고 해줘요. 이젠 별 쓸모가 없게 됐죠. 지금의 나처럼요. 자, 오르간 뒤에 숨겨놨던 은닉물이라. 이걸 부셔야 되나, 혹시? 이거 부셔보자. 아, 얘 완전히 없애버리고. 책이 꼿꼿하게 서있네. 꼿꼿? 뭐가 있냐? 아니면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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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뭐야? 어, 뭐가 많이 들어있어, 근데. 에? 이게 다야? 아, 뭐야? 아, 뭔가 있기는 한데, 어. 막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뭐가. 끝이에요, 이게. 아,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경험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고 좋네요. 샹. 다 가자. 그리고 오르간 뒤가 아니라 미치잖아. 이런 미친. 욕하지 말고. 번역 수준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이 차엔 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엉덩이. 아이씨. 자, 여기까지 와버렸으니 우리는 그 메인 스토리에 헬기가 추락한 곳 또 가봅시다. 번외편에서 들렀던 바로 그 장소 다들 기억하시죠?